이별엔 없는 것 같아요. 아, 이별엔 이별이 아닌 이별엔 어래? 어머, 어빈씨 아닌가요? 오랜만이야, 대리아저씨. 네, 정말로. 어머, 그쪽의 분들은? 루티스라고 합니다. 난 루키어스, 어빈의 호의를 맡고 있어. 처음 뵙겠어요. 콜로드의 아내인 테레사라고 합니다. 그런데 어빈씨, 아이메씨와 마이씨는 어떻게 되신 건가요? 응. 어빈은 약한 미소를 보였다. 무슨 일이 있었던 거군요. 어빈씨의 모습을 보면 알겠어요. 무척이나 슬픈 일이 있었다고. 테레사씨, 지금 이야기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이제 곧 남편이 돌아올 거예요. 그때 저에게도 들려주세요. 고마워, 테레사씨. 그런데 남장님은 어디에 간 거야? 포위하는 분들과 가도를 순회하러 가셨어요. 마수가 늘어나는 바람에 여행가들이나 광부님들이 어려움을 겪게 되었거든요. 매일 마수를 퇴치하고 계시면 도무지 줄어드는 기색이 없어요. 남장님도 여전히 고생이 많구나. 후후, 크기가 좋아서 하는 거니까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솔직히 좀 불안하긴 하지만 그렇다고 해도 오늘은 평소보다 돌아오시는 게 늦네요. 만만치 않은 마술을 만난 건지도 몰라. 마중 나가는 편이 좋지 않을까? 아, 그렇게 하는 게 좋겠어. 그럼 테레사 씨, 잠깐 가도에 나갔다 올게. 고마워, 어빈 씨. 조심해서 다녀오세요. 라고 합니다. 자, 콜로드를 만나러 가도에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레벨이 오른 친구가 없으니까 새로운 마법은 없을 겁니다. 그리고 오키사이드 서클을 한번 써봐야죠. 투척 미믹. 이게 뭐야? 엘카르고의 다른 형태네. 옥사이드 서클. 적을 진공의 이 공간에 가두어 고밀도의 에너지로 불사른다. 플라잉 물맴. 살금살금 그런 느낌? 플라잉 물맴. 살금살금 슬금슬금. 23. 옥사이드 서클. 야, 멋있다. 역시 이 스킬이 멋진 것 같아. 저는 0.5 할 때도 옥사이드 링이 되게 좋았거든요. 그래서 여기서도 되게 멋있게 잘 맞는 것 같아. 자, 쭉쭉 가봅시다. 어디 있을라 콜로드가? 아마 바로와 은광산의 갈림길에 있지 않을까 싶은데. 요런데 없네. 다리까지 가야되나? 티아다리? 네, 물매미 맞습니다. 물매미. 얘 이름은 왜 투척 미믹일까? 미믹을 집어던지는건가? 왜 투척 미믹인지 모르겠네. 딴다란다란다란다란다란다랑당당당. 딴딴딴딴딴딴. 신속카리네. 야, 이 계량은 몬스터가 되게 잘 나오네. 많이 나오네. 오로보로스 투척 상자. 희한하네. 아쿠아 스트림. 아쿠아 스트림 하니까 그 라이프 스트림 같네. 파파네. 요게 바로 우리 스코티아가 어빈에게 전수해준 오로보로스입니다. 이런 설정이 좋은 것 같아요. 기존의 정령 술사들은 부를 수 있는 정령이 한계가 있고, 정령의 최고봉은 어빈이 정령의 가호를 받아서 쓸 수 있다, 이런 설정이기 때문에 요게 좀 더 괜찮은 것 같아요.
아, 어비는 여기서는 흑법입니다. 흑법. 네, 파이브 계획 있습니다. 딴다란다란다란다. 아, 콜로드를 마중 나가는 길이 꽤 기네. 그리고 기존에는 정령들이 너무 세가지고 무적이었는데 여기서는 맞다보면 죽습니다. 정령도. 그리고 정령을 소환해 두면은 지속적으로 MP가 계속 들어와서 마치 0.5의 아이다의 인형처럼 계속 MP가 소환되는 소모되는 시기이기 때문에 그렇게 무적까지도 아니고 딱 밸런스가 좋은 것 같습니다. 20짜리 엘카르고가 왜 이렇게 강해졌나요? 그러게 말입니다. 그러게 말입니다, 진짜. 역시 범위형으로 좋아. 이거 버릇 들면은 어빈이 정령 술사가 되겠네. 검사가 아닌. 프레아의 비약을 얻었다. 아니 그나저나 이 남장님은 대체 어디까지 나가는 거야? 어디쯤에 있는 거야? 아 여기 있네. 오크툰 사도랑 싸우고 있네. 아, 야 멋있네. 저건 콜로드 남장님. 어째서 오크툰의 사도가 여기? 좋지 않은 예감이 드는 것 같은데. 이거 지체할 시간이 없을 것 같아. 아. 남장님을 도와야겠어. 마도사를 조심해. 베리에서의 식속으로 무서운 마법을 사용하는 자야. 어쌔신이 나타남. 400짜리네. 440. 네, 신형 점퍼가 더 나중에 나온 게 맞습니다. 여기서 파이브는 신이 없습니다. 신이 나지 않기 때문이죠. 네, 신영전 3 있습니다. 팔콤이 울고 먹기를 잘하는 회사라서 그건 있습니다. 살! 이것이 창세기 전에 그 살! 81. 뱃살! 나잇살! 네, 마리오님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라이트닝 스톰! 엉밑살? 저는 그쪽에 살이 없습니다. 그림자. 이렇게 앞에 있는 어쌔신 처리를 했고 어빈이 소닉 슬래시를 하나 더 배웠습니다. 잘 싸우네. 열심히. 남장님 괜찮아? 그 목소리는 어빈군인가? 설마 이런 곳에서 제외할 줄은. 이야기는 나중에. 이 녀석들을 처리하자고. 이거 다행이군. 솔직히 공격하느라 지쳐있었거든. 그럼 협공을 하도록 하자. 마도사. 이번에도 역시 우르보로스. 이게 개편해서. 그리고 니들을 진여 흐트러지기 전에 한방 먹이고
헐. 정령들이 참 편해. 어? 그러니까 정령 술사 3명 모였네 이러면. 자, 바실리스크를 새로 배웠습니다. 우리 콜로드가 못 본 사이에. 마비! 마비 오기! 와, 정령 셋이야! 필드에 루키어스, 콜로드, 어빈. 구형전에서 어빈을 정령 술사로 하고 루키어스랑 콜로드를 넣었을 때 그런 느낌이네. 그래비티 클로우, 이것도 정령 그 범위 소환이네. 아, 범위 공격이네. 살. 자, 이렇게 콜로드가 제가 없었던 사이에 바실리스크라고 하는 새로운 정령을 하나 배워왔습니다. 근데 거의 죽기 직전이죠 지금. 부르자마자 임팩트, 전 공격력 강화, 아쿠아 스트림. 저 마도사 몬스터 되게 귀엽다. 몬스터는 아니고 적. 어? 어빈이 만화 다 떨어져서 소환이 해제됐습니다. 일단 소닉 슬래쉬를 마도사한테 매기고 라이트닝 스톰으로, 그리고 그래비티 클로우 한... 아 그러네, 파텍트. 어, 그 과거로 갔을 때 특히나 많이 나오는 알케미스트 만화 애들 한 마리 제거. 그죠, 토르는 네, 왜 이름이 스톰브레이커인지 모르겠는 바로 그 도끼를 들고 나가야죠. 더블팽. 왜 도끼 이름이 스톰브레이커인지. 라이트닝 스톰. 테노스. 92. 자, 바실리스크 사망. 얘도 빨리 가네. 빨리 들어가네. 자, 없던 사이에 데스 사이즈라고 콜로드 최강의 필살기. 강한 참격을 폭풍우와 같이 내지른다라고 하는, 기존에 없었던 필살기가 하나 생겨있으니까 한번 써보겠습니다. 연출을 보기 위해서. 아, 회피했네. 데스 사이즈. 아, 멋있다. 자, 이런 식으로 기존에 구영전에 없었던 연출들이 많이 추가됐습니다. 딱 다 들어왔네? 야, 깔끔. 와, 경험 진짜 많이 준다. 루티스가 니드 샤워를 하나 더 배웠습니다. 409피스 카로듬. 암흑 마도사. 제길, 또 도망쳐버렸어. 타지 않는 게 좋겠어. 이 정도에서 끝나서 다행이야. 어빈군, 정말 고맙네. 자네들 덕분에 살았어. 도움이 되었다니 정말 다행이야. 그것보다 남장님 괜찮아? 나는 괜찮대만, 제군들이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을 것 같네. 가도에 순회를 하고 있는 도중에 이놈들과 만나게 되어서 이상한 의식을 하려는 것 같아서 무슨 일인지 물어보려 했는데 습격을 받은 거야. 이상한 의식이라는 게 혹시... 그래, 프레곤 동물대와 마찬가지로 마술을 소환할 작정이었는지도 몰라. 가능한 일이야. 마술의 대량 발생은 놈들의 수장이었단 말인가. 자세한 사정은 아는 것 같군. 그거야, 어쨌든 어빈군이 어째서 이런 곳에. 아이멜 양과 성도를 향했던 게 아니었나. 우선 하루하루 돌아가자. 자세한 일은 남장님의 집에서 설명해줄게. 바루아에서의 남작 저택에서, 바루아의 남작 저택에 돌아온 어비는 콜로드와 테레사에게 전부 이야기했다. 어떻게 이런 일이.
마일군이 죽었고 아이멜양이 잡혀갔다니 틀림없이 성도에서 안가롭게 보내고 있을 거라 생각했는데 나도 아직 꿈을 꾸고 있는 것 같아. 아침에 일어나면 마일과 아이멜이 곁에서 안녕이라고 말해줄 것 같은 기분이 들거든. 어빈씨 괴로운 여행을 하시게 되었군요. 일부러 알려주러 와주셔서 정말 고마워요. 마일이나 아이멜이 이래 생각하면 내가 한 것 따위는 대단한 것도 아니야. 게다가 도와주는 동료도 있고. 그렇구나. 이런 때는 내 자신의 출신이 싫어지곤 하네. 남자가에서 태어나지 않았어도 적어도 바로와 영주만 아니었더라도 나도 자네에게 협력할 수 있을 텐데. 그 기분만으로 충분해. 남장님은 테레사 씨와 함께 바루아의 향구 마을을 지키지 않으면 안 되니까. 남장님, 적들도 본격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남장님께서 바루아를 지키는 일은 그들의 힘을 없애는 것과도 연결돼요. 옥톰의 사도의 힘이 약해지면 어빈의 여행은 순조로워질 거예요. 루티스의 말대로야. 각자 자신만이 할 수 있는 사명을 다하는 것. 그 마음가짐이 우리들에겐 필요하다 생각해. 자신밖에 할 수 없는 사명인가? 확실히 자네들이 말하는 대로일지도 모르지. 루티스 양, 루키어스 씨, 내가 할 말은 아닌지도 모르겠지만 부디 어빈군의 여행을 잘 도와주었으면 하네. 네, 맡겨도 남장님. 그럼 남장님, 테레사 씨, 우리들은 슬슬 기아로 출발할게. 아무쪼록 조심하게나.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여러분들이 무사하도록 기도드리겠어요. 고마워, 두 사람 모두 건강하게 잘 지내기 바래, 라고 합니다. 이곳에서 싸움을 도와주려고 하네. 어빈군 아무쪼록 조심하게나. 남장님도 조심해야 돼. 이렇게 콜로드를 뒤로 하고 한번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짧았네요 참. 어? 어빈과 루티스가 레벨이 하나씩 올랐으니까 혹시 어빈 이쪽으로 돌아왔다며? 사파이어 아이도 잘 왔어. 카톨로부터 이야기는 들었어. 남자 카카를 도와드렸다면서? 아니야, 어쩌다 보니까 그렇게 됐어. 그것보다도 마이스터, 남장님을 습격했던 무리에 대한 건데 말이야. 오크툼의 사도에 대해서 마이스터에게 설명했다. 들은 적 있어. 카테드랄을 습격했다던 암흑의 세력들. 마수가 늘어나서 이상하다고 생각했지만 설마 그런 무리들의 짓이었을 줄이야. 간부를 격퇴했으니 당분간의 마수의 피해도 적어질 거라 생각해요. 방심은 금물이에요. 지금처럼 경계를 게을리하지 않는 편이 좋을 거예요. 알았어, 명심하도록 하지. 새로운 마법은 없었네요. 일단 출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따라단단 단단단단단단. 이제 기아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아들이 많이 살고 있어서 기부가 필요하다는 바로 그 기아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재 시간 12시까지 3분 정도가 남아있는데요. 업버튼 안 누르신 분들 한 번씩만 오른쪽 아래에 있는 업버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모바일 분들은 화면 터치하시고 우측 상단에 따봉 버튼 한 번씩 눌러주시면 굉장히 감사하겠고요. 즐겨찾기 안 되어있으신 분들은 즐겨찾기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유튜브에서 보시는 분들은 구독 안 되어있으신 분들 구독도, 그리고 좋아요 버튼 한 번씩 눌러주시면 아주 감사하겠습니다. 샤인 브레스 역시 이렇게 자동으로 돌려놓으면은 AI가 너무 멍청해서 저렇게 헛발질을 한단 말이죠. 헛마법질. 그리고 여기서 지금 우리가 가야 되는 데가 기아인데, 여기서 기아로 가지 말고 일단 티아다리 건너서 쭉 가다가 기아로 안 들어가고 그 상태에서 밑에 있는 마법대학교로 가면은 책을 하나 더 받을 수 있습니다. 범죄 자무자 9권을 받을 수 있어요. 근데 기아를 갔다 가면 못 받기 때문에 그 전에 가야 합니다. 승리했습니다. 각성제를 얻었다. 자, 오신 분들 모두 반갑습니다. DJ 이지렌의 고전 게임 방송에 오신 여러분들 다들 환영합니다. 지금 여러분들께서는 신영저서포 한글판을 보고 계십니다. 갓 나온 따끈따끈한 한글판을 보고 계십니다. 자무자 다 모으면 어떻게 되나요? 영전5처럼 다 모으면은 마지막 장에서 다른 아이템과 교환할 수 있습니다.
아우 미스 보소. 아이 서로 미스 나네. 아 뭐야 저거. 됐다. 아 어빈이 와서 저 굴레를 끊어줬구나. 아 궁극의 검 박보검 열. 자 몬스터가 많이 늘어났다는 설정을 뒷받침하듯이 진짜로 많이 나오네요. 원래 필드당 한 번에서 두 번밖에 안 나오는데 지금 그 오크툼 사도가 몬스터를 많이 풀어놨다 이런 설정 때문인지 몹이 실제로도 많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로티스는 저는 이거 때려. 루키어스는 너는 이거. 이거 하면 구형전 못하겠네요. 근데 구형전은 구형전만의 맛이 있어가지고 본인이 딱 생각을 해가지고 나는 요번에 구형전을 하면서 극마 어빈을 해보겠다, 극마력 어빈으로 만들어서 마법을 안 쓰는 어빈을 한번 해보겠다 그런 식으로 도전한다든가 그러면 이제 또 재밌겠죠? 단단단다란다란다. 아니면 제가 저번에 방송에서 했었던 구형전 유저 패치 같은 걸 해서요 하시는 것도 재밌어요. 하드 모드 같은 거 막 몬스터 피 2배, 보스 피 3배 막 그런 걸로 깔아가지고 재밌게 하시는 것도 나름 좋습니다. 각성제를 얻었다. 아이고 아이고. 아니면 반대로 극전사 어빈으로 만들고 마법만 쓰기라든가 혼돈의 부적을 얻었다. 누가 저렇게 보물상자 다 먹어놨는데 저 안에다 아이템을 다 채워놨을까? 얘네 하필 또 바람 정령, 아니 바람들이라서 물정이 딱이지. 아 잠실단. 예, 솔직히 구형전도 스토리는 좋긴 좋았는데 그걸 훨씬 더 좋게 잘 만들었죠. 이 신형전은 바람돌이는 모래의 요정이었던가 그죠? 소원을 하루에 한 번씩 들어주는 까피 까피 룸룸 까피 까피 룸룸 하던 바로 그 정령이죠. 딴딴딴딴. 그래요? 저는 신형전을 좋아해서 되게 많이 했는데 솔직히 끼워 맞춘다는 느낌은 별로 없어요. 오히려 이게 훨씬 좋다 이런 느낌이 강하고. 자 남쪽 마법대학교. 제가 저번에 이 신형전과 구형전을 둘 다 시켜놓고 스토리가 뭐가 더 좋느냐라고 한 100명한테 물어보면 90명은 당연히 신형전을 고를 거다라고 말했었는데 꼭 그렇지만도 않나 보네요. 이 신형전은 제 느낌에는 끼워 맞춘다는 느낌은 진짜 한계도 없고 오히려 부족했던 부분을 좀 더 증강했다 이런 느낌이라 저는 제 개인적인 견해입니다. 네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그렇긴 해요. 솔직히 신형전을 이게 갓 한글 패치가 나왔고 아직도 지금 수정 중인데 그럴 법하긴 합니다. 솔직히 아루온에서 결제해서 하셨을 만한 분은 그렇게 많진 않을 것 같고. 아루온에서 결제를 하시면서까지 하셨던 분들은 아무래도 영전의 진정한 팬이라서 막 모든 걸 다 사랑하시는 그런 분일 것 같아요. 제 생각엔. 딴다라라라 딴단단단단
짠. 나라라란. 그렇다는 거는 영전 3랑 5를 싫어하시겠네요. 이 퍼가 지금 신영전 퍼가 영전 5랑 3랑 완벽하게 같은 방식을 취하고 있잖아요. 필드 형태라든가 뭐 진행 방식이라든가 그렇기 때문에 오른쪽은 싫어하시지 않을까 싶네요. 요거는 우로보로스로 빨리빨리. 네, 5랑 완전 거의 똑같다고 봐야 되기 때문에 3도 그렇고. 근데 솔직히 저는 막 리메이크 버전이랑 9버전이랑 그냥 이게 좀 더 나은 것 같다, 이거는 이게 좋은 것 같다 이렇게 말은 많이 하는데 결국에는 그 게임을 좋아하면은 둘 다 재밌게 즐길 수 있게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따질 순 있지만 둘 다 재밌게 하는 게 최고라고 생각해요 저는. 저도 솔직히 영전 3는 4, 5, 3 중에 저는 3를 제일 안 좋아해요. 그 전투 방식이 마음에 안 들어서. 보통 그 가가부 트릴로지를 놓고 볼 때 사람들이 최고의 명작이라고 뽑는 사람이 제일 많은 게 3거든요. 근데 저는 솔직히 3를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마법대학교. 자, 여기 온 이유가 아까 말했다시피 자모자를 받기 위해 왔거든요? 여기서 시온 학장, 이 사람 어서오게나 지식의 전당에. 진리의 문은 모든 이에게 열려있다네. 학문이라는 것은 당장 도움이 되지 않을지라도 인생의 밑거름이 되어줄 것이네. 시온 교장의 품에서 뭔가가 떨어졌다. 어머, 떨어졌어요. 소설 같은데. 진리를 위해서는 속세의 일을 할 필요도 있지. 고백하겠네. 사실 내 취미네. 핫핫핫. 그 책은 자네에게 주겠네. 검지 자무자 9권을 받았다. 라고 요 시점에서 와야만 받을 수 있습니다. 기아로 바로 가면 안 돼요. 자, 우리 부웅부웅님 50개 너만의 오덕 50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마워. 땡큐. 참고로 저분이 한글 패치 제작자분이십니다. 이 신영전을 만드신 분입니다. 한글을. 아노르가도에서 이제 지나서 기아로 갑시다. 할 거 했으니까 기아로 후딱 가봅시다. 다라다라다라다란단단단. 기아. 기아에 도착했어. 바로 공장장님을 보러 가자. 그리고 루카도. 있잖아 어빈. 공장에는 루키어스 씨와 둘이서 갔다 오면 안 돼? 뭐라고? 갑자기 무슨 말 하는 거야? 만나려고 했지만 나는 나 루카를 볼 면목이 없어. 뭐 무슨 말이야? 겨우 하나뿐인 남동생이잖아. 아직 나아가야 할 길을 찾지 못했어. 어중간한 상태로 앞에 서고 싶지 않아. 루티스, 그런 이유라는 할 수 없네. 너는 여관에서 기다리고 있어줘. 공장장과 이야기를 한 뒤에 돌아올 테니까. 고마워 루티스. 루티기어스시 루키어스시. 그럼 난 여관에서 기다리고 있을게. 어이 루티스. 루키어스, 어째서 그렇게. 너와 마찬가지로 저 아이도 고민을 가지고 있어. 다른 사람이 참견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고. 지금은 지켜보는 수밖에 없겠지. 루카 아군이라고 했었지? 만나더라도 쓸데없는 말을 하지 않는 거야. 알았어. 그럼 공장으로 가자. 일단 회복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재 시간 12시가 넘었기 때문에 업버튼 한 번씩 새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모든 게 리셋되는 시간이기 때문에 업버튼이 초기화가 됐어요. 오른쪽 아래에 있는 따봉 버튼, 모바일 분들은 화면 터치하시고 우측 상단의 따봉 버튼 업버튼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빈 아냐? 오랜만이야. 루카 기뻐할 거야. 루카는 광산의 상태로 보러 갔지만 이미 돌아왔을 거야.
더역 있네. 자네는 어빈 씨. 루카 공장장님, 오랜만이야. 잘 지냈던 거야? 어빈 씨, 저 아이메 씨와 마이 씨의 이야기는 들었어요. 뭐라고 말해야 좋을지 알고 있었구나. 현자 가웨이님께서 레어 메탈의 검에 대해서 상담하러 오셨을 때 들었네. 어빈군, 좋은 곳에 갔을 것세. 아직 미래를 버린 건 아니지만 지금은 해야만 하는 일이 있어. 발투스의 힘을 담을 검이 있으면 아이메를 구해낼 수가 있어. 공장장님, 그 검이라는 것 만들 수 있을 것 같나요? 어려움이 있지만 어떻게든 될 것 같아. 다만 레어메탈을 검으로 가공하기 위해서는 마법의 도움이 필요하게 될 것 같네. 하지만 기아광살에 마수가 나오게 되어서 필요한 레어메탈의 광석도 모을 수가 없어요. 과연 문제가 많아 보이는군. 우리들이 뭔가 도울 일은 없을까? 그래, 레어메탈의 가공에 대해서는 마법대학교에 협력해달라고 할 생각이었어. 마법대학교의 시온 학장에게 이 편지를 주었으면 좋겠네. 그 정도야 쉬운 일이지. 공장장의 편지를 받았다. 그쪽은 그걸로 됐고, 광산의 마수 퇴치는 길드에 의뢰할 셈이야? 의뢰하려고 하지만 아무래도 사람이 부족한 것 같아. 이를 맡기를 무언가는 기다린 중이야. 그렇다면 마수 퇴치는 내가 맡겠어. 이름에도 무언가 축에는 껴있으니까. 루키어스 혼자서 괜찮겠어?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는 거야? 장난으로 카스톨의 가르침 받은 게 아니야. 검성 카스톨의 제자라면 그 사파이어 아이 루키어스 씨란 말인가. 자네라면 안심하고 맡길 수 있겠지. 저 조금 쑥스럽네. 어쨌든 이걸로 결정된 거야? 나는 광산에서 마수 퇴치를 하고 있을 테니까 어빈은 서둘러서 마법대학교에 다녀와줘. 알겠어. 그럼 공장장님, 서둘러서 광산을 안내해 주지 않겠어? 내가 입구까지 안내하지. 루카, 뒷일을 부탁하마. 네, 조심해서 다녀오세요. 그럼 나도 마법대학교로 가볼까? 라이과 엘레노아 선생님 건강하겠지? 라일은 여전히 짓궂은 장난을 치고 다녀요. 수업만은 제대로 받는 것 같아 보였지만. 엘레노아 선생님도 고생하는 것 같구나. 저기 어빈씨, 왜 그래? 그때 이후로 루티스 누나는 만나지 못하셨나요? 응. 누나 걱정돼요. 위험한 일을 하는 것 같아 보였고 강제로 나쁜 일을 지시받고 있는 건 아니지. 안심해, 걱정할 필요는 없어. 네? 아, 아니야. 그냥 그런 기분이 들어. 네 누나는 나쁜 사람이 아니니까 옥톰의 사도가 잘못하고 있다는 걸 알고 있을 거야. 고맙습니다, 어빈씨. 그렇게 말해주시니 그나마 안심이 돼요. 이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야. 그럼 나는 마법대학교에 다녀올게. 도와줄 사람을 데려올 테니까 기다리고 있어줘. 네, 다녀오세요.